언니가 로컬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지역 대표 음식 광주 상추튀김, 충남 호두과자, 추어탕, 전북 남원 추어탕. 추어탕은 제가 좋아하는데 멤버들이 분명 못 먹을 것 같아요. 대구 동동 찜갈비,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대구 막창, 오 대구가 연달아서 많이 나오네. 대구에는 신미가 있대. 신미, 신미나 있으면 1인승 먹고 싶어. 달라. 저 다 먹는 거예요 설마? 와 신미나 있으면 이거 하루 안에 진짜 못 먹겠다. 취향을 고려해서 제가 조금 신미 중에 골라보겠습니다. 아 대구는 이제 수정 씨가 좀 네. 아, 설계를 좀 했군요. 아니 수정이가 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 매니저분도 얘기하셨어요. 우리 수정이 잘 먹어요. 약간 그 멤버들의 장점을 얘기하는데 뭐 누군 노래 잘하고 누굴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수정이는 잘 먹어요. 잘 먹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여러분 저희가 다시 이렇게 정류장으로 왔어요. 와 이제 어디로 가나요? 저희는 이제 식도락에 떠오르는 여행지 저희 대구로 갈 겁니다. 와 대구 얼른 같이 나를 끊으러 가자. 오케이 표 끊자. 저희 대구 가는 버스 끊으려고요. 버스비도 저렴하네요. 네, 되게 진짜 저렴해요. 3,300원. 오 엄청 싸다. Let's go. 갑시다 갑시다. 버스를 타러 갑시다. 이렇게 고속버스를 셋이 타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더 뜻깊다. 여행 같다. 진짜 맞아, 여행 가는 기분이다. 여행 같아. 이제 대구가 이제 2020년에는 대구 경북을 좀 이렇게 관장하는 그런 해로 지정이 됐대요. 언니가 로컬 푸드를 많이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로컬 푸드가 굉장히 또 많은 걸로 유명하대요. 대구에서 지정한 신미, 10가지 신미. 신미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이미를 맡고 있는 걸그룹 같다. 이미를 맡고 있는 막창을 먹어봐요. 막창! 아, 막창! 막창으로 시작이구만. 네, 첫째 날은 막창. 아, 이해했어. 약간 고유명사 같잖아요, 대구 막창. 맞아요, 대구 막창. 전주 비빔밥, 춘천 닭갈비, 대구 막창.